도량야 퍼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학인들이 태극권을 연마합니다. 청암사 승가대학에선 우슈의 한 종목인 태극권을 교양과목으로 가르칩니다. 학인들은 모두가 유단자로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해 상을 휩쓸어올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승가 생활이야말로 정과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이 다 같이 조화를 이뤄야지만 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부처의 행을 하는 것, 그게 저희 목표죠. 3일 전 눈물로 은사 스님과 이별했던 현문 학인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. 그럼 잠은 잘 주무셨어요? 네, 이제 잠은 잘 잡니다. 제가 제 안에 있던 어떤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. 왠지 모르지만 스님들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세에서 못했던 말들은 여기서 스님들하고 예전에 표현했던 못한 것들을 여기서는 제가 솔직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네. 속이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, 속이. 네, 좀 답답하게 살았습니다. 지금은 좀 시원하세요? 시원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. 하나, 둘, 셋! 자연스럽게 계셨군요.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잖아. 하나, 둘, 셋.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있군요. 다 여러분의 추억이 될 거예요. 그 찰나 동안에도 900번 이상이 생각이 바뀌었다. 또 사라졌다. 또 새로운 생각이 들고 그런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많은 그 떠남과 만남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나쁜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만남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. 떠남과 만남은 하나로 이어진 무엇인 것 같습니다. 낡은 것에서 떠나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죠. 부디 모두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. 떠나잖아요. 그러니까 잘 가시라고. 확정합니다. 잘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잘 가세요. KBS